그래. 넌. 네,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현석입니다. 오늘은 섬에서 공보의 생활을 재미있는 에피소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후기로, 그러면 추자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추자도 이후에는 또 어디를 갔는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 나이가 그 당시에 29살 정도 됐어요. 이제 서른이 다 된 거죠.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뭐 의대 졸업하고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도 4년이나 되죠. 또 마치고 전문시험 끝나고 그리고 갔더니 나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으로 사병들이 훈련하는 데보단 편했어요. 네. 제가 훈련을 받던 곳은 대전에 있는 군의학교라고 있어요. 군의학교는 군의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 영화 보면 의무병, 의무병 부르잖아요. 그런 의무병을 이제 훈련하는 곳이 군의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내 교육만 해요. 그래서 장교라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독도법이니 뭐 전쟁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뭐 부대를 인솔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의사인 사람들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이 이제 훈련 기간이었는데, 훈련이 좀 독특했어요. 우리는 그 철조망, 보통 낮은 철조망으로 일반 군인들은 훈련 받을 때 총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철조망 통과하죠. 저희는 그게 아니라 들것이죠, 들것. 들것을 들고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들것은 통과가 돼. 뭐가 걸렸냐? 배가 걸려, 배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철조망이 딱 걸려가지고 아 이게 뭔가 막 그랬는데, 그 일요일 날에 이제 우리가 종교 활동이라는 걸 해요. 교회 쪽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의학교 옆에 간호사관학교가 있었어.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보러 가고, 두 번째는 초코파이 먹으러 갔어요. 거기 가면 초코파이죠. 그때 제가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꼈는데, 와, 생일이라고 훈련소의 부대원들이 초코파이를 쌓아놓고 양초를 켜가지고 생일 잔치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을 하면은 다들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꼭 이상하게 야한 얘기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야사,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누워가지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다들 잠이 안 오니까 그거를 자장가 삼아서 들으면서, 뭐 남자끼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들으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나고, 뭐 지금은 사실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은 지 수십 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말해도 그때 분들이 다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휴가 갔다 들어오면 몰래 그 소주 있죠, 진로팩 소주, 그거를 살짝 숨기고 들어와서 뭐 화단이나 이런 데 숨겨놔. 그리고 나중에 훈련 받으러 나왔을 때 군인들 물병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넣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시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못 마시게 하면 더 맛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추자도에 근무할 때 거기에 또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어요. 추자도가 조기가 많이 잡히기도 하고 낚시의 천국이지만 멸치액젓이 유명하죠. 그래서 추자도 멸치액젓이 왜 유명하냐면은 거기가 멸치 산지예요, 산지. 우리가 멸치가 많이 잡혀 들어올 때쯤 되면 소문이 쫙 나. 그러면은 이제 군무 끝나고 마켓스, 아 이번 말씀 안 되는데,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딱 부두에 서 있으면은 그냥 줘요. 근데 멸치가 이런 멸치, 잔멸치가 아니라 씨알이 굵어 이런 멸치예요. 그걸 이만큼 이제 한 통을 다 주면은 보건지소에 돌아와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어. 불을 떼어가지고 굽습니다, 멸치를.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네, 술을 곁들이면은 정말 이 섬에서의 그게 행복이 아닌가. 이 싱싱한 멸치를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네. 또 한 번은 해녀분한테 한번 초대받아서 갔어요. 딱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와, 그 일단 해녀잖아. 그러니까 해녀가 잡아오는 뭐 여러 가지 해산물은 다 있을 거고, 이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무인도에 가서 잡은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버섯도 있어요. 그 외에 뭐 고기며 생선 구운 거며 양주까지. 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서는 제일 큰 상. 아 물론 상 더 잘 받은 거 하나 있지, 복지부 장관상. 그거만큼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큰 상이었다. 네네. 쥐치 알죠? 우리 쥐포. 쥐포의 재료가 된 쥐치가 있는데, 쥐치가 은근히 맛이 그 보거랑 비슷해요. 쫄깃쫄깃하고
고소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자라서 그 해를 썰면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럼 보통 한 10마리는 저기 잡아야 돼. 그런 쥐치도 정말 많이 썼어요. 예.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갑지야. 되게 근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골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2년차 때 간 곳이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였는데 팔당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광주로 출근할 때는 맨날 놀러 가는 기분이야. 야, 그 팔당의 그 북한 강변을 따라가지고 그 들어갈 때 거기가 상당히 이제 아무튼 경치가 좋잖아요. 근데 그래도 2년차 때는 고생을 좀 했어요. 그 15건소에 있었어요. 광주 15건소.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 환자들이 뭐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만성 질환자들, 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 군대 생활의 꽃이 뭐였냐? 3년차 때죠. 제가 그때 어디서 근무했냐면은 퇴촌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때 근무하던 그 거기가 그리워서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촌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분원리까지 가는 쪽에 그 팔당 수원지를 끼고 산책로도 있고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그 분원리 가면 또 붕어집이 유명해. 저도 몇 번 먹었어요. 먹고 또 그 붕어집 사장들이 보건지소에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뭐 시간도 많고 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없어, 돈이.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3년차까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일을 보내고 있을 분들께 공고 시간에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젊을 때일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건강할 때야. 뭘 해도 안 힘들어.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체력도 좋고, 그리고 또 의욕이 넘칠 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 말년이 되면은, 군대도 말년쯤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되지 막 걱정하듯이, 이제 공고이나 이제 군대 마칠 때쯤 되면은 걱정을 하죠. 뭐 개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펠로우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준비는 하셔야 돼. 근데 준비를 3년 내내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 군무 끝나기 한 3-4개월 정도 전에 몰아서 하세요. 몰아서 하시고, 그리고 끝나기 직전에 한번 길게 한 2-3주 여행 갔다 오시고, 예, 그전에는 자기 개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자유로운 시간을 즐겨라. 예. 지금도 저는 그 시절이 돌아온다면은 그때보다 2배 이상 볼 자신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산트데이사 채널이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에부터 이제 공지하던 대로 사은품을 이제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평상시에 이제 궁금했던 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은 생각해 놓으셨다가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